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m40짜리 차량에 10팔레트 들어가는데 지금 요렇게 실었어요.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짧으니까 공간 떼어서 위에를 띄웠어.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반대편 띄웠죠. 이렇게 원래 10팔레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쪽 다섯 요쪽 다섯 해갖고 10개 들어가는데 12팔레트를 실은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거 36만원에 왔는데 도착한 지 지금 40분이 돼 가는데 얘네 또 밥 먹으러 갔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기비 받아야죠. 40 뺏어내려고요. 도가세 포함 44만원 하고. 오늘 통영 거제, 여기 통영인데 거제도하고 뭐 여기서 좀 볼일 좀 보려고 그랬는데 다들 갈보고 먹기 살기 바쁜 건지 뭔지. 아이고 올라가려고요. 야, 여기서 뭐해. 40만원 받고 공차로 가서 25개 남는 거예요. 드라이브 잘했네. 이래서 물류하면 안 돼. 물류 화물의 꽃은 이사, 화물의 똥은 오늘 내가 찍고 온 거 전국 24시 화물의 똥 전국 24시 콜. 바이바이.